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출마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전남지사 선거전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입지자들의 박 의원에 대한 말 바꾸기 공세 속에 전남지사 선거는 갈등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꾸준한 출마설 속에 전남지사 선거 최대 변수로 꼽혔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 정치는 생물이라는 애매한 자세를 취한 끝에 마침내 다음 주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비중 있는 정치를 했는가도 봐야 되고 먼저 선언하고 먼저 뛰어다니는 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서부권 지지 기반이 일부 겹치는 이낙연 의원이 가장 발끈했습니다. 박 의원의 출마 명분이었던 안철수 바람이 신당 창당으로 없어졌는데 박 의원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수도 없이 되풀이하신 그 발언을 해괴한 논리로 뒤집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 바꾸기는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지도자의 생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동부권이 기반인 주승용 의원은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덜한 모양새로 박 의원 행보를 우회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석형 예비후보도 명분 없는 출마설 등에 전남 도민 짜증이 극한에 달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사역이 앞선 어떻게 보면 그 노역을 보이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어떤 저는 정치 행태로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자 합니다. 숱한 출마설을 즐기듯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지원 의원. 출사표를 던져놓고도 설마했던 변수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차기 도백 후보들.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라는 불편한 공식을 쫓는 입지자들로 인해 전남지사 선거전은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도 전에 갈등부터 표면에 드러나버렸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